그날과 그 시는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하여서 깨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기도하되 기름 등불 넉넉히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성경은 특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람들이 상징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그 눈, 이 생각을 통하여 실제로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아니면 상징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비밀이 열려질 때 그 은혜가,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은혜가 0.5%도 안님의 실은 실제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이 열려지고 열려지고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주님은 주님 오시는 날에 전 세계가 2, 3일,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루 동안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징조가 시차 적용으로 나라가 다르니까 2, 3일 동안 이상한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이런 이상한 징조가 2, 3일 동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성경적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반드시 마지막 끝이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아직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이실 때 이방인의 시대, 장자에 대해서 은혜의 문이, 장자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는 장자에 대해서 문이 이렇게 완전하게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완벽하게 이방인에 대한 은혜 문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가 지금은 은혜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닫혀졌어요, 은혜의 문이.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은혜 문이 이렇게 서서히 닫혀질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는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이렇게 오픈이 돼가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지금 반대쪽으로 은혜의 문이 이렇게 닫혀져 가고 있어. 유대인들에게서는 완전히 이렇게 문이 오픈돼서 열려지고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의 문은 이렇게 딱 닫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자에 대한 은혜의 문은 확 만개하듯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의 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열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구원한 구원자로 믿고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이스라엘 자기 본토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토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복음의 끝은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장자들에게 은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안 믿지만 이제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장자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지금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고 시작이 이미 돼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주님께서 백악관에 저를 데리고 갔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임봉한 이는 아무도 사람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뗄 수도 없어. 오직 어린 양이 되신 예수만이 임봉한 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천국 백악관에 데려가서 이렇게 백악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인이 첫째, 둘째 이렇게 일봉 인이 있는데 이 일곱 인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일곱 인까지 7년 왁구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데, 학적으로 이
일곱 이는 대환란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건 대환란이 아니래. 이걸 대환란으로 봐가지고 7년이라는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자꾸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런 혼동을 겪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여섯째 인 때문에. 이 여섯째 인을 휴거로 보니까, 근데 성경에 이 천국에는 휴거자야 말이 없어. 똑같은 말이지만 주님은 부활이라고 쓰셔요. 대환란은 나팔재앙부터 대환란인데, 나팔재앙과 이 대접재앙을 쉽게 말하면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 중에는 지금처럼 환란이 아니란다. 지금 같은 환란이. 나팔재앙을 떠면서부터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갑니다. 살 수 없는 무서운 대환란이어서 이 대환란에서는 전 세계 이방인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주님은 제게 설명하기를 이 대환란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란이다. 근데 이 인은 대환란이 아니라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을 떼면서부터 이 영적인 바람이 더 거세진대요. 첫째 인을 뗄 때와 둘째 인을 뗄 때와 셋째 인을 뗄 때 영적인 바람이 더 거세지면 전 세계 기근, 흉년, 질병, 전쟁, 재난, 재난의 재난이 가속화 붙은데, 엄청난 가속화를 붙은데,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나팔재앙 첫째 대항을 뜰 때부터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제게 이 임봉한 인을 첫째 인을 뜨고 둘째 인을 뜨고 셋째 인을 뜨고 넷째 인을 뜰 때 말탄 자들은 하늘나라의 환란 사역을 맡은 하늘나라의 완전하게 무장된 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미 첫째 인은 떨어졌습니다. 제 눈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을 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내가 외국에 집회를 갔을 때 백인 나라에서 백인이 죄종인데 저를 쫓아왔어요. 자기 집 주차장 앞에 이 흰말 탄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 아냐? 나한테 그래요. 외국에 집회.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환상을 해서 주님이 목계에서 봤대요. 의로움. 응? 제가 이제 그것을 진리의 찬빛과 예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이 말을 타면서 전 세계 돌면서 이렇게 흰말 탄 사자가 이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흰말 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한대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예? 천국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웨딩드레스 예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주인공으로 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구원에 여기 예수의 생명과 피가 발라지고 하나님 이름을 모신 순간에 구원의 옷은 다 입었지만 이제 의에 겉옷인 그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는 천국 예수 신랑과 영원한 우리 기독교 6천년 역사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보다 예수님 자신의 결혼식장에 우리는 신부로 초청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부는 영적인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인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장하고 성사하는 사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영적인 흰옷에 대해서 한번 외국에서 찍은 사진 흰옷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위에 맨 위에는 저게 두카트가 제게 외국에서 집회할 때 두카트를 줬는데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복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옵니다니까 그 사람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대. 이렇게 천사들이 예복을 들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통치마야. 안 입은 통치마. 모양이 없는 이 통치마를요. 이렇게 광장성에 떼어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냥 팍 쏟아져요. 막 예복이 저렇게 팍 쏟아져 내려. 근데 모양이 없는 통치마지만 눈이 시름할 거 얼마나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몰라. 또 다른 거 보세요. 이렇게 천사가 들고 내려와. 그래서 지금 이 첫째 말을 탄 사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대요. 인을 치고 흰 백말 탄 자가 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님 거룩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성령으로 인침을 하는 일을 이 흰말 탄 자가 하고 있대요. 애복 입는 사람들만 보리아에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녀로 인침의 사역도 흰말 탄 자가 하고 있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녀로 인치심을 받았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흰말 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대환란. 아까 주님은 나팔 재앙부터 대환란이다. 인을 떼는 것은 대환란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명심하라는 말을요 제가 기가 아프게 들었어. 대환란의 선교자들을 이미 흰말 탄 자들이요 대환란의 선교자들을 이미 다 구분하고 있는 일을 이 흰말 탄 자가 하고 있대.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대환란에서 사람들은 대환란의 사역자 굳이 말한다면 대환란에 남았어. 그렇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대환란에 많이 나와. 믿습니까? 부지기수로 대환란에 남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환란 중에서도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 때 또 온 기근 흉년 질병 재난 이때 여러분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이 흰말 탄 자가 전 세계를 돌면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 다 이 일을 구분짓는 일을 구분을 하고 있는 일을 흰말 탄 자가 하고 있대요. 이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상황이요 엄청나게 무섭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지를 못해. 또 천재지변과 재앙으로 죽는 죽음이 시작된대요. 이 흰말 탄 자가요 지금 전세계 여러분들 천재지변과 재앙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흰말 탄 자가 어디를 가느냐? 미국에 갔냐? 동남아시아에 갔냐? 일본에 갔냐? 그러면 천재지변 재앙으로 죽음이 따라갑니다. 한국에 오니까 소떼가 다 죽었어. 재앙이죠? 네? 이거 흰말 탄 자가 공중에 어디 가서 일하느냐 따라서 지금 이것이 따라가고 있대요. 그 다음에 환란에 구원받을 자들 할렐루야. 지금 이 인을 떼는 것은 대환란 아닌데 이 환란 대환란에 얼마나 강한 것을 반해주는 이 환란 중에도 지금 은혜의 문이 다 닫혀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환란에서도 구원받을 자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은혜의 문이 아직은 안 닫혔으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불신자로 지옥 갈 자를 구분하는 일도 이 흰말 탄 자가 한대. 지금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미 죄값을 지불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야. 예수 안으로 돌아온 탕자야. 이미 죄값은 다 지불되어졌어. 근데 저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냐는 탕자들이요. 근데 그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 여러분들 인류에 있는 영혼들 중에 불신자로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지옥 갈 자를 이 흰말 탄 자가 구분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전 세계 돌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첫째 인은 이미 떨어져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인도 떨어졌어요. 이 말을 탔는데 진짜 이렇게 빨간 말을 타고 천사장이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환상이 열리면 이제 봅니다. 동시에 보게 돼 있습니다. 몰랐을 때와 이게 실제로 딱 여러분들이 보고는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저 말을 탄 자가요 전 세계를 다니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든지 또 어떤 가정에 들이닥치든지 어떤 개인에 지나치든지 들이닥치는 데마다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화평을 제하면서 미움이 따라가고 사망이 따라가면서 죽음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깨어서 더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라고 했지만
가정에 들이닥쳐서 화평을 지어버리면 갑자기 부부간에 금융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미움과 분노를 익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눈을 뗐을 때 붉은만 탄 자가 화평을 제함, 피름의 상징에서 미움, 근데 이 전쟁이 함께 따라가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서 화평을 제하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고 교회도 충돌하고 싸우고 국가적으로도 싸우고 나라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아무리 화평을 제하도 저와 여러분은 무르익고 무르고 해서 속상한 것처럼 변화되어서 어디로 가야 돼?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완벽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미워하고 아무리 누가 용서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강퍅하고 완악하게 손해 납니다. 주님이여,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죄와 손잡지 말게 하시고,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아무리 화평을 잡아도 사랑으로 익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들 알곡이 되고 장성한 자가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인도 떨어져서 셋째 인을 딱 오픈해서 떼니까 이 검은 말 탄 자가 나왔는데 저렇게 무장된데 저울을 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 검은 말 탄 자가 지금 아주 여기저기 갑니다. 대환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를 더할수록 근데 엄청난 가중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럼 저 검은 말 탄 자가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을 하는가? 흉년을 일으킵니다. 흉년.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막 흉년이, 응? 전 세계적인 지금 아프리카 흉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가는 데마다 저울을 들고 가는 데마다 물가 폭등을 일으켜.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일본에 가면 일본, 한국에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오른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미 이 셋째 인을 뜰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앞으로 해를 더할수록 경기 침체는 전 세계적일 것이다. 경기에 침체가 일어나는데 이 침체에 계속되면, 근데 나는 주님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오래전에 말씀하실 때 나는 그대로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주님이 앞으로 흉년, 기근, 물가 폭등,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내리막길이 시작된대요. 무섭게. 그게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주님이 그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 침체에 빠지는데 세상에다 땅을 많이 사고 건물을 많이 사람들은 경기가, 한국도 지금 부동산 침체가 지금 오는데 주님은 그래요. 2014년이 되면 한국의 경기가 계속 하행기를 타기 시작한대요. 지금은 대통령 출마가 있으니까 2013년 12월까지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알아서 잘 생각하래. 14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아주 가중화돼서 계속 내리막길을 타게 될 것이다. 이게 셋째인이 이미 떨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세상이 망하고 망해도 금덩어리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돈이 다 종이통에 대해서 폐지되고 없었는데 영어 달러 돈은 끝까지 살아남는데 금덩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금덩어리는 가격이 계속 오를 거대. 그럼 넷째인도 떨어졌어. 이제 보십시다. 넷째인도. 자, 넷째 말탄자를 보입니다. 이렇게 청황색 말이에요. 이 말탄자가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말탄자가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탄자가 가는 데마다 질병이 유발되어서 짐승 떼도 죽고 유럽의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질병을 시작시킨대. 질병, 사망, 적글스, 짐승에 비해서 이미 요때부터 지하 조직에서 이 짐승의 표를 민물 장업도 지하에서 이미 그것을 시작하여서 점점 확산된대. 근데 지금 확산되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대. 여기 셋째 인을, 임봉한 인을 딱 떼실 때 여기 적글스도 짐승의 표, 미혹, 이렇게 셋째 인에 말탄자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넷째 인을 뗀 후에 이 말탄자가 전 세계를 다지면서 미혹시키는 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선자를 통하여 이단에 어마어마하게 빠져들어가죠. 근데 질병이 시작되고 질병을 통하여 막 사망이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미 넷째 눈을 뗄 때 지금 이 우리 이면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때부터 넷째 눈을 뗀 순간부터 이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지하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 짐승의 표를 전 인류의 영혼들 오른손에 이마에 찍기 위해서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넷째 인을 뗐을 때부터 주님이 넷째 인을 떼어줘서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표는 너희가 마지막 선악과래요. 할렐루야. 너희 신앙에 40년 50년이라도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이마에 찍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진대. 이건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데 실제 표다. 넷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섯째 인도 떨어졌습니다. 다섯째 인을 딱 뛰니까 이 제단 밑에, 제가 이거 제단 이렇게 안 생겼다고 했는데, 제단이 요런 황금으로 된 요런 제단인데 쭉 이거 높은 제단이, 여기 한 단으로 제단이 쫙 있는데요. 이게 어디가 있어요? 여섯째 육층천에 있어요. 육층천. 5층천은 예수님의 백악관이고, 이 6층천에 이렇게 판판한 황금된 쫙 이 저기에 제단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엎드려서 신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 다섯째 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동무의 어떤 동무? 순교의 동무가 차기까지 기다리래. 근데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의 동무가, 이게 순교하는 순교의 동무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답니다. 다섯째 임봉한 인해가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제가 2012년 9월 25일 지금 요 며칠 전까지 이 순교의 동무의 수가 지금 10만 4천 명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수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보실 때 순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 제단 밑에 가서 주님 앞에 신원하고, 막 그만 주님이 인류의 영혼들 그만 심판하라는 거, 주님이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동무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 우리 이제 데리러 오는 시간이야. 이 여섯째 인이 언제 떨어진 줄 압니까? 제가 다섯째 인까지 떨어졌는데 여섯째 인이 주님이 왜 이렇게 안 뛰어? 제가 천국을 보면서 주님이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뛰시더라고. 어머, 여섯째인데 이것만 떨어지면 되겠지. 근데 다른 곳은 탁 뛰시더니 여섯째인은 살짝 이렇게만 벌려라. 어머, 또 이건 왜 이렇게 뛰시나. 조금씩 벌리고 조금을 했는데, 세상에 이것이 언제 떨어졌냐면 이번 9월 1일 날 떨어졌어.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임봉한 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재앙, 대환란의 경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때 너희들이 눈물,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래 지금. 막 회개의 눈물, 심령이 가난해서 진짜에 통하는 눈물을 회개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래요. 지금 여섯째 인이 9월 1일 날 떨어졌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래. 할렐루야. 그리고 대환란의 경고에서 재앙이 지금 올해 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더 가속화 될 겁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다 더 막 가속화 붙어요. 할렐루야. 일곱째 인은 지금 안 떨어졌대요. 이건 임봉화에서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디를 가자? 2층천 다섯 번째 진주문 인류 창조 역사관의 기념관에 가보자요. 주님이 그 기념관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안 떨어진 저 비밀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전시해 놓았으니까 인간 인류 역사를 파나우천 다 볼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이제 그곳에 아까 주님이 임봉한 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저기 기록된 것을 진짜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일곱째, 여섯째는 떨어졌잖아. 근데 일곱째는 아직 안 떨어졌다고 그걸 못 보여준다냐. 여기 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봤어. 들여다봤는데 거기가 있더라고.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요. 일곱째 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 이제 9월 1일 날 여섯째 인이 완전히 오픈됐는데 일곱째 인은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는데 일곱째 인이 미리 거기 역사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 일곱째 인의 인봉이 떨어지면 적글수가 출연이 일곱째 인의 출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역사관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 14만 4천 명 영혼이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성녀로 입맞은 자 있죠? 열두 지파 중에 성녀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숫자. 근데 주님이요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곱째 인을 떼면 출연하게 될 거다. 역사관에 갔을 때 일곱째 인을 떼면 적그리스도가 출연하고 이스라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영혼이 수가 차야 된답니다. 진짜 실제 수래. 상징이 아니래. 이스라엘 외 주님이 이스라엘 입맞은 자라는 사람들은 잘 들으라고 이제 해석을 막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짧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작 우리는 이방인들은 찾아와 같아. 찾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구원의 은혜 문을 열어놨지만 구원의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 장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근데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녀로 거듭나서 성녀로 흰옷을 입고 성녀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실제 상징이 아니다. 이거는 실제 14만 4천 명이 딱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 수래요. 이스라엘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성녀로 거듭나서 성령 운동을 하면서 흰옷을 입히고 진짜 성녀로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입맞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요 대환란에도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시대에 들어간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대환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저 성령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살아난답니다. 이방인들은 거의 다 죽고 페트라스로 인도되는 이방인들도 살아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진짜 이스라엘의 저 수가 페트라스로 환란 중에도 살아서 페트라스로 인도했다가 천년왕국시대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인데 진짜 이스라엘인들을 인을 침과 동시에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침 인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14만 4천 명 숫자가 딱 채워지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날이래. 아까 신원하는 제단 밑에 14만 4천 명이 딱 지금 10만 넘었죠? 거기 지금 숫자가 막 채워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면 아까 반시 동안 있죠. 주님이 일곱째 인을 떼면 저 반시 동안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 일곱째 인을 떼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가 계속 인을 치고 이방도 인을 치고 있고 근데 이때 핍박과 박해가 믿음의 변질이 시작되면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에 일곱째 인을 떼고 반시 동안 고요한데 그때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들고 지금 서는 장면이 보이죠. 근데 그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으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기도래. 아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 이 일곱째 인 떼기 여섯째 눈물로 지금 기도하랄 때라고 하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너희들이 눈물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근데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반신 동안 조용하고 나니까 일곱 나팔 대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 일곱 나팔 든 천사가 또 앱이 되죠. 일곱 임도 하늘의 천사장들이 사역자인데 일곱 나팔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접 재앙도 실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섯째 인이 떨어지기 기도하는 일이 할렐루야. 눈물 뿌려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향기로운 제물에서 들려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일곱째 인을 봤는데 이제 반시 동안에 이거 반시 동안에 있더라고요. 백악관에 주님이 이제
이거 반시 동안 난 떨어졌는데 창조 역사관 기념관에 갔더니 반시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시 동안 여기에 심판의 왕 예수가 와요. 처음 익은 첫 열매가 주님을 만난대. 신부 첫째 발이 이 반시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래. 이 반시 동안이 모든 이 축복이 여기에 다 들었더라고. 이건 안 보여줬는데 창조 역사관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어머 주님 여기 반시 동안 애가 이게 있네요? 그렇다. 근데 이게 언제쯤인데요? 날짜가 표기가 안 됐어. 6째인 떨어지고 7째인 떨어지고 그 반시 동안 애가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날 같이 인간의 심리를 주님이 이용하잖아? 내가 그것부터 가봤다니까. 반시 동안 애가 이렇게 기록돼 있어. 어머 이게 날짜가 언제쯤일까? 없네. 그 재영이 그렇게 사모아 그거 찾아보니까 지금 몰랐겠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웃으시면서 그날과 그 날짜는 알하지 마라. 네 알라고 해도 안 가르쳐준대. 모른대. 그 거기에도 없더라고 인간 역사가 해도. 근데 우리는 미리 반시 동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시 동안에 주님 오셔. 심판의 왕이 오신대. 첫 열매를 데리러 오신대. 처음 익은 첫 열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핍박이 와도 따라가고 고통이 와도 따라가고 질병이 와도 따라가고 죽음이 와도 누구를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야 돼. 세상 따라가면 망해버려.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부 단장해야 돼.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신부 단장해야 반시 동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더라니까. 주님이 2014년 12월을 넘기지 말고 200명을 전생에 파송하라고 했어.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예복을 입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철저히 마지막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거기 그 나라에서 동시에 뜨고 우리는 여기서 뜨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 반드시 신부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정말 우리가 눈물뿌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를 묵인하고 지금처럼 방관하면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철저히 내 마음을 고쳐서 변화되려고 해야 되고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렐루야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적글스의 출연을 제게는 환상으로 어떻게 보여줬냐면 얼굴도 보였지만 머리가 까만 머리에다가 파란 왕눈이야. 눈이 큰데다가 얼굴이 하얀 백인이야. 흑인 아니야. 유태인이야. 유태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적글스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백인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아주 인물이 잘 생겼어요. 그 인물을 보여주신데 적글스의 출연을 아까 인을 뗄 때 적글스가 이제 출연돼서 지하에서 일을 하는 그것을 보여줄 때는 지하에서 막 일하는 것을 기도만 하면 보여주셔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세상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드러나고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은 그래. 이제 곧 세상에 출연한다 그러셔. 대환란은 나팔재앙부터 대환란이다. 대접지향에 그리고 주님이 7년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지 말래요. 여기는 7년이 없었어. 내가 백악관에 가서 봤을 때 주님은 7년이라는 이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다 뜯어맞추고 여기다 집어넣고 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아예 7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대요. 믿습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고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대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지옥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상징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래. 지금은 너희들이 성실하게 있는 것에 땀 흘려 수고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래. 영적으로 더 무르익은 알곡이 되도록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래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 언제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도 앞으로도 시간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곱 진이 떨어질지 난 모르지만 일곱 진이 떨어지면 젖꽃으로 같이 이제 곧 출현됩니다. 할렐루야. 응? 그리고 반시 동안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예. 제가 그걸 물었어, 주님한테. 근데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고, 이제 일곱 진이 떨어지고 반시 동안에 이 일이 있다. 그 역사 간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저거는 아직 임봉 안 했으니까 보여줄 수 없지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역사 간에.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여러분들 계산해봐.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 응?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막연히 언제까지 있다? 주님이 이 말씀 하셨어. 너희들이 막연히 아마 내 시대는 없고 언제일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말씀이 열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준비가 안 된대.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봄에 모를 심으면 이 모가 여름 내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시기가 돼서 이슬 내기 전에 추수는 시작돼야 됩니다. 이슬 내면 이 벼는 다 썩어버립니다. 이슬 맞으면. 이슬이 내리기 전에 추수는 시간이 되면 추수는 타작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시간이 딱 되면 우리가 익든지 안 익든지 준비가 되든지 아니든지 이미 뚜껑은 열어지는데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자는 주님을 만나고 첫째 벌 처음 익은 첫 열매 첫째 벌 심부로서 가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대활란에 남는다는 거예요. 대활란의 부지기수로 남는대요. 부지기수로.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대활란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왜 대활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왜 굳이 대활란의 사명자라고 말을 하냐. 대환란이라는 것은 저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시하니까 지금 할 만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서 아 주님이 오실 때 첫째 준비단장에 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도른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에도 굳이 남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있어 사명자라고 표시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대환란에 저 뚜껑을 나팔장 이렇게 다 대접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환란에서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거기 다 표기가 됐는데 이제 미리 지금 내가 이제 조금 말을 한다면 대환란에 이방인들이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복을 단장했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까지 받았어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자가 대환란에 있죠 흰옷을 입고 인침까지 받았는데도요 죄를 지어서 흰옷이 시커멓어서 찢었는데 오늘 주님이 오셔버렸어 그래서 이 흰옷을 입었지만 찢어지고 시커먼 사람들이 대환란에 남아서 그 대환란에서 빨아입고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자라면 사명자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 페트라성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인류 인간 역사 간에 그것이 돼 있어 실은. 그래서 주님은 지금 준비하라 지금 너희들이 눈알 하나 빼는 것이 낫냐 회개하는 것이 더 쉽냐 주님 말씀이에요 나연숙이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네가 손 하나 자르는 것이 더 쉽냐 회개하는 것이 더 쉽냐 발이 범죄하는 자리를 잡고 가면 디스코텍으로 가서 이거 그러면 이거 발목을 잘라버리는 것이 쉽겠냐 네가 회개하는 것이 더 쉽겠냐 주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회개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나 나는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그것은 내가 해야 돼 예배에 힘쓰라 그러면 예배에 힘쓰는 주님이 힘씁니까? 네가 나와서 예배에 힘쓰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예배의 힘쓰므로서 네가 받을 보상감이라는 건 주님께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은 네가 해야 될 몫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분은 주님이 하실 몫이야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네가 신부라는 말씀이 열려졌으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네가 육체를 치고 자고 시켜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헌신 충성 봉사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과 면류관과 축복은 주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을 종합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다 종합한다면 저 말씀이래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천국에서 보상과 상급을 받고 믿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 땅에서도 거두고 천국에서도 거두고
믿습니까?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이 땅에서도 없고 천국에서도 거둘, 이게 천국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인데 그것을 종합해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가장 근접한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더라고. 근데 주님이 반시동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일곱 죄인을 떼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민물 작업을 하다가 이제 지면에 올라오게 된다. 요때는 반시 동안이 얼마인 것을 묻지 말고 지금부터 여섯 죄인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일곱 죄인 반시 동안에는 여기 오직 세상에서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만 향단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때는 네가 너희들이 신부라면 이 영초로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그때 이제 이 5시간에 세상에 가서 춤추고 놀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여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예복 입고 여러분들 지금 요 일곱 죄인이 떨어지면요 주님은 너희가 아주 눈물뿌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타임이래요. 그래서 너 영적으로 너희 각각이 완벽하게 준비 단정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팔재앙이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요 앞에가 대환란이라고 표기가 됐더란 말입니다. 주님은 나팔재앙부터는 대환란으로 시작된다. 할렐루야. 나팔재앙은 이 책이 하나 들었었는데 주님이 저더러 일어난대요. 저더러 첫째 나팔, 이거 대환란이어서 대환란에서는 너희가 이방인들이 다 죽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는 나팔재앙의 대환란에 대해서 맛을 보여줘서 인을 뗄 때마다 이게 바람이 강력한 환란, 대환란의 바람이 강력한 그 환란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중시켜주는 바람이지만 환란이지만 이는 나팔재앙은 대환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뎌지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대환란이라는 것은 너희가 살 수 없는 환란이라는 것을 명심하래요. 응? 내가 그러면 주님이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어떤 일이나 피석힌 우박과 불이 막 떨어져요. 진짜로 떨어져. 이거 상징 아니에요. 진짜로 떨어지면서 전 세상 땅의 3분의 1이 다 타서 다 불이 나서 다 불나서 다 타요. 다 타. 어? 아멘도 안 한가 봐. 다 타니까 나무도 타고 이런데 풀도 타고 여러분들 3분의 1이 타니까 곡물도 타고 전 세계 3분의 1이 다 불탄 일이 나팔 재앙은 대환란이기 때문에 첫 나팔을 분 순간부터 전 세계 3분의 1이 다 불탑니다. 불납니다. 불나. 이제 나팔을 분 불 붙은 큰 산 막 불이 붙어 타는데 바다에도 던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대. 피가 돼.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 3분의 1이 죽는데 죽는데 바다의 고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도 죽어. 주님은 대환란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막 죽는 시대래. 전 세계 이방인들이 거의 죽는다니까요. 낮에 햇빛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동식물은 햇빛을 먹고 사는데 인간도 여러분들 햇빛을 쬐지 않으면 이거 뭐요? 병들어 죽어버려. 동식물이 햇빛이 없으니까 죽어가. 이제 다 3분의 1이 예? 이제 햇빛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 별도 빛을 잃고 해도 별을 빛을 잃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낮이 어두침침한 이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저런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제 다섯째 천사 전 세계가 이제 공기 오염으로 뭐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뭐 공기가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이제 없는 병 있는 병 별별 병이 다 생기날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근데 4절 보십시다.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이제 여기 보면요. 9장 4절에 대환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했지요. 이건 대환란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입맞은 숫자도 이 입맞은 대환란에 살아서 주님이 이제 그것이 또 이따 나올 텐데 저기 입맞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녀로 거듭난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흰 옷을 다 입어서 준비되면 여기 이마에다 인을 치더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계셔. 근데 인을 맞은 자가 지금 대환란에 담아있어. 그러죠? 아멘 해 빨리. 아니 그 왜 어떻게 해서 인 맞은 자가 환란에 남았냐 이 말이에요. 대환란에 주님이 오실 때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복이 더러워진 거요. 예복 입고 다 했어. 여기 인차서. 근데 예복을 빨아입을 아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곱 인을 떼고 반시 동안 어디 오래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의 향기가 들어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요때 허측거리 했어. 세상 말로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아직 조금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근데 저 여러분들 예복은 첫째 거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거 예복 안 입으면 안 되는데 예복을 입고 제가 환상에 주님이 볼 때 예복 입고 다 이렇게 면류관 쓰고 나니까 여기다 인을 치더라고요. 근데 입맞은 자가 대환란에 남은 것은 예복을 빨아서 입지 못하고 시커멓고 찢어진 상황에서 환란에 남아버렸어. 근데 입맞은 자는 절대 해하지 말래잖아. 특별하게 예복을 입고 입맞은 자는 대환란에도 보호를 받는데 저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말하는 환란에 꼭 사역을 한다면 저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환란의 사역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은 그대로 살아남는데 그들은 광야생활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유목민으로 엄청난 훈련을 받은 민족으로서 대환란에도 유일하게 장자인 이스라엘 입맞은 자들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복을 잘 빨아 입어야 되겠어요? 안 입으세요? 진짜 잘 빨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11장 3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여기는 지금 두 증인이 나왔죠. 믿습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분해. 전 세계적으로 분분하잖아요. 오늘 해답을 정확하게 드릴게. 예? 주님이 역사관에 갔을 때 이거 대활하는 나팔장인데 아까 첫나팔부터 사람 죽어가죠. 전 세계 3분의 1이 산도 바다도 물도 여러분들 공기까지 전체가 다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거는 오픈이 안 된 책이지만 여기 역사관을 통하여서 오픈을 했을 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환란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환란의 큰 장에서 아까 쯤에 10장에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환란의 나팔장은 큰 재앙인데 겉에는 이렇게 나팔장 대환란으로 돼 있고 뚜껑을 열으면 대환란 큰 재앙으로 돼 있어. 역사관에 근데 여기 오픈했을 때 그렇게 돼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대환란 큰 재앙인데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의 활동이 이 대환란은 100%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9장 12절에 첫째와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역사관에서 이제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고 제가 이걸 봤는데 첫째와가 12절에 있어요. 9장 12절에 첫째와가 나오고 둘째와는 12절 13절에 화화화 이렇게 있어가지고 셋째 불나팔 소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아까 이제 거기 셋째화부터 이 셋째화부터 이거 대환란의 큰 장 나팔장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막 무섭게 활동을 하는데 이 셋째화에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서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저렇게 역사관은 있지만 두 증인이 절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화 때 예언을 통하여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니까 이것이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적그리스도를 이건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몰라? 할렐루야. 근데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를 해하는 애언을 하면서 이것이 큰 싸움이 시작되는데 할렐루야. 결국은 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어서 역사관에요.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든지 두 증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의 애언을 통하여 싸움이 벌어졌는데 셋째화부터 이 애언이 발단이 되어서 깊어진 이것을 통하여 싸움이 시작되는데 피의 전쟁으로 이어진대. 할렐루야. 피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전쟁이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는 싸움이 된대. 셋째 화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두 증인과 이 적그리스도의
두 증인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착각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이 팽팽한 싸움이 이 셋째와부터 피의 전쟁이 계속돼가지고 이 피의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대재앙이 될 것이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사망에 따르고 있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두 증인은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이냐. 너희도 성령을 모시면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했어. 어떤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변호하는 증인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처럼 이 두 증인은 장자 중에 한 명이 나오고 차잔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입맞은 자리. 할렐루야. 자 이제 대환란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에는 대환란 이렇게 대접재앙인데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헌대가 되는 병이 오른손 이마에 예? 여러분들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병이 이제 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을 사람은 받아. 아무리 주님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거 대환란에 남아서 이제 표를 받기 시작하는 막 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받았겠죠. 나팔장 이미 적그리스도는 7째 뛰면 출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체에 이제 이게 독한 헌대 여러분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이제 육체에 자기 육체가 저렇게 이제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환란이에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대환란 대접재앙에는 이렇게 써 있어. 저 이제 다시 거기 보세요. 대환란 대재앙이라고 돼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뭐 7년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대환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환란 대재앙. 생명록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대환란 다 죽는데 다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행의 마귀를 가두는 이때 마지막 대환란 대재앙이 예? 부정행위를 마귀에다 마귀를 가둬버려 이제 마귀를 대환란이 이제 끝날 갈 무렵에 마귀를 부정행위에다가 딱 가둡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정행위의 마귀를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는 역사관에는 요 주님이 백보자 백악관에 갔을 때 반드시 천년 왕국 이거 책이 있었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백악관에 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가 표기된 것이 여기 이제 임봉한지는 않았지만 이걸 오픈한다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대접장 대환란에 대재앙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거 천년 왕국에 내가 미리 설명을 했지만 천년왕국에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그럼 여기를 열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열어봅시다. 살아남은 자들이 유대인의 입맞은 자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가지고 페트라전을 보호해서 살아서 천년왕국 시대에 여기 들어와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이방인의 아까 애복 입고 입맞은 자 이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 시대에 있더라고요. 여기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 할렐루야. 어?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미 아까 무정행에다 잡아서 무술 집어넣어놨어? 대접재앙 끝무렵에. 그래서 마귀가 없는 실제 천년왕국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처럼 저기는 천살, 700살, 800살, 900살, 천살까지 산대. 마귀가 없으니까. 아 지금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지금 70년, 80년, 지금은 120년까지 뭐 살지만 천년왕국 시대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500살, 700살, 800살, 900살, 1000살까지 산다니까? 거기가 1000살 살고 싶어? 아, 나는 죽어도 안 해. 나는 안 해. 그래서 번성의 축복이 시작된대요. 천년 동안. 마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야, 세상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여기서 이제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의 축복이 있는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마지막 천년이 다 차기 전에 마귀를 아까 무정에 가두는 마귀를 다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천년 왕국 때 마지막 때 마귀가 다시 미혹을 한대.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미혹을 해. 그리고 다음에 마귀와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영원을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다 던져 넣는데, 주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은 실제 수래요. 상징의 수가 아니라 그들이 대환란에서 여러분들 통과해가지고 보호받았다가 천년 동안 번성하면서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번성의 축복을 통해 막 다시 번성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천년 왕국 시대가 딱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무론대수하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근데 주님이 이 백보자 심판 예복을 입고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국의 35,600 훈련 장소도 면제받고 이긴 자니까, 태어난 전에 예수 믿을 때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자로 예복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처음 찍은 첫 열매로 믿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요. 반시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심판의 왕 예수님이 오시고 처음 익은 첫 열매요 신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를 주님이 면제받는데, 우리는 심판대 안 나가. 신부들은 심판대를 안 나간단 말입니다. 35,600간대 훈련장소도 면제받아 버려. 우리가 근데 이 땅에서 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6,700까지, 길어야 6,700까지 800까지 정도인데, 아, 그 언제 성화를 한다냐? 여기 사랑의 성령 열매인 사랑의 보자기 안에 주렁주렁주렁주렁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변화되려고 하면,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죄를 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하면 순간에 그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식간에 너희가 많아봐야 600까지 700까지 800까지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고, 그래도 우리는 예복을 입고 또막 익히잖아요. 그리고 반시 동안에 일곱째 날 때문에 우리는 그때 회개하면서 내 영혼에서 이제 전세계적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예배를 폐하고 교회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 예배도 이제 못 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열린 예배를 볼수 있냐? 없어. 볼수 없어. 그때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믿습니까? 적그리스도 표를 통해 막 이제 여러분들 표를 받아서 핍박과 받기가 시작되니까, 우리는 표안 받으려면 엄청나게 순교의 목숨, 지금 믿음을 키워서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이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일곱째니 떼어지면 이제 아휴 까까발 노릇이요. 예복을 입고 이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서 그때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들 통해 여러분들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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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준비 단장을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처음 익은 첫열매로 반시 동안에 신랑이신 예수 만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면제받는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천국의 훈련 장소도 면제받아. 이긴 자로서 예수님이 이기고 앉은 보좌에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앉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앉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셋째 하늘로 딱 들어가면 푸른 초장에 말들이 황금마차 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개탄 말이 하나 붙었어. 두개 붙은 말. 빨리 선택하세요. 세개 붙은 말. 다 역동적이다. 네개 붙은 말. 다섯 개. 여섯 개. 나는 내 꼬락서니 어려서 네개말탈 거야. 아멘 하시오. 네개 타. 꼭 타. 아,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부족하니까 나는 그래도 세개탈 거야. 아멘. 나는 그래도 다섯 개 말은 탈수 있어. 아멘. 아, 나 목사 닮았구나. 나는 무슨 일에서도 여섯 개 말.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했잖아. 아, 침노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셋째 하늘 푸른 초장에 이 말들이요, 황금마차를 통하여서 말들이 와 있는데, 이 지금 천사 밑에가 여러분들 이름표, 천국에서 주님이 지어준 새 이름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이 알아버려. 영이 자기 이름을 알고, 너는 한개 말, 두개 말, 세개 말, 네개 말, 다섯, 여섯 개, 여기 찾아가 버려. 이 황금마차를 태워서 천국으로 입성해 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목욕시킨다고 했어요? 생명강에다가. 근데 생명강에다 목욕시켜 가지고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 이파리와 과일을 먹여가지고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단장했으니까 순간에 35,600 성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장소를 갈 필요가 없고 심판대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은 나는 우리 교인들을 그래서 나는 그래요. 무조건 우리는 첫째 부활의 목표를 세우자. 그리고 지금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복이다.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은혜의 문이 안 닫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는 무릎에서 장성한 자가 되면 자기 스스로 애복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가버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수준을 높이는 비결을 제게 말씀하실 때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과 심령과 이 살속 뼛속까지 생명으로 채워버리래. 진리로 채워버려라. 말씀으로 채워버려라. 예수 피로 채워버리라. 예수 이름으로 채워버리라. 완벽하게 채워버리면 여러분들 완전한 성화가 이 땅에서 7, 800까지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완전하지가 못해서 신부들은 생명강에다가 목욕을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에 이파리와 가위를 먹여서 완전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훈련 장소를 들어갈 필요가 없이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르고 이 다음에 왕권을 가진 천국의 왕들로 탄생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관진 천국의 왕들에서 보좌에 앉는 최고의 영광을 딱 누리는데 뭐 때문에 대환란에 가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애복 입어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어? 믿습니까? 내 환상의 주님이 성령의 인을 언제 치십니까? 애복을 입어야 돼. 곧 면류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가 더 영적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성화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변화와 성화를 이루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어? 그런데 이게 애복을 입혀놨더니 근데 인친 자들은 환란의 수도 치면 절대로 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유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하지 말라. 어?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예복 입고 할렐루야. 신부성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매달려서 우르란 말입니다. 사대교회 근데 이 흰옷이 돌아오니까 주님이 성경을 보더니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면서 아 이건 봐라 너 아까 흰말 탄자가 그 흰옷 인뗄 때 있지야?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일곱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이 흰옷 봐라 입은 자가 있는데 더럽힌 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이 덜된 자에게 긍휼함으로 흰옷을 입혀줬는데 이 흰옷을 입을 때와 안 입을 때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180도 달라집니다. 안 입었을 때는 막 살았는데 애복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애복을 금식하고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후에는 애복이 서럽게 더러워진다고 해서 더러워진다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부터는 죄와 싸워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 싸우지 않았어. 언제 싸웠어? 애복을 입기 전과 입기 전 안 입었을 때는 죄를 지으면 아, 죄 지었네 했지만 마음의 싸움 상태가 달랐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입을 때와 입은 이후에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네가 싸울 때 일어난대. 안 싸우고 그냥 편안할 때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 속사람의 성화가 없습니다. 싸워야 돼 할렐루야.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보인다니까. 내 허물과 내 약점이 보인다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복이 더러워지는데 할렐루야. 저 예복 시커먼 거 그거를 보여봐라. 응? 천국의 주님이 데려왔을 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응? 예복이 사대교회 입은 자들이지만 몇 명이 입은 자 중에 이렇게 더러워져서 찢어진 자가 더러워진 자가 있다. 응? 근데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천국에 데려가서 저거 보여주신 거예요. 2층천 다섯 번째 진주문 안에 이미 여러분들의 예복을 다 만들어서 걸어놨어. 전부 이름표 밑에 여러분들의 예복이 다 걸려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복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입은 사람은 지금 여기 입고 저 없는 데 있잖아요. 옷걸이만 있는 데는 여기 지금 입었어. 여러분들 지금 가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입혀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복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데 저렇게 쭉쭉 찢어진 시커먼 애복이 걸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 천국에는 애복이 시커먼 찢어진 애복도 있나? 그러니까 주님이요 말도 안 하셔. 내 영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은 내 영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옆에 쓰셔서 아니다 그 말만 하셔. 아니다 저 세상을 저렇게 손을 가리는데 세상이 훤하게 지고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책 가구에
우리는 뛰어봐야 주님 손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손 안에 개미 새끼 그거 그려놨잖아요. 천국에서 갈 때는 70억이 바글바글한데 개미로 보이더라니까, 개미. 근데 내가, 나는 천국에서 보고죠. 주님은 손을 가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열렸는데, 어머, 무슨 개미가 이렇게 와글와글와글 하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개미가 저렇게 와글거리지? 그러니까 주님이 개미 아니다. 한마디밖에 안 하셔. 개미인데. 시커먼 개미도 있고, 빛이 번쩍번쩍번쩍. 하얀 개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개미 아니다. 그랬더니요, 크루즈에서 확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지구가 확대돼서 확 커지는 거예요. 주님은 대단한 능력자셔. 나는 그걸 천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점 하나가 바글바글한 개미처럼 보이는 점 하나가 확대를 시키니까 사람이네. 그런데 1670억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시커먼 개미는 예수 피가 없는 불신자들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반짝 반짝, 이거는 진리의 참빛 생명, 여기 예수 이름이 들어가서 진리의 빛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은 빛이 나서 옷이 빛이 진리의 빛이 반짝반짝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이래요. 주님 저들은. 근데 진짜 천국에서 보니까 여기 예수 생명이 있어요. 진리의 빛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이제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사람의 심령이에요. 어? 진리의 생명이 들어가서 반짝거려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이제 와서 사람을 구별할 때 입맞았는지 예복 입었는지 여기 심령에 예수 피와 보리비 있는지 천국에서 그걸 주님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만 크로즈업을 하는데 흰옷 입은 사람도 아까 주님의 은혜로 입혀준 옷이야. 다 돼갖고 입혀준 옷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 영이 막 사모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입혀놨어. 근데 마귀가,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영혼도 결박하고 육체도 결박한다고. 마귀의 최첨단 무기는 죄예요. 죄를 짓기만 하면 결박해 하는 거예요. 영혼도 영이 짓는 죄, 육이 짓는 죄를 결박하고 결박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도 마귀가요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유혹시켜서 죄에 넘어지니까 예복이 저렇게 시큼해서 찢어져 찢어져 쭉 찢어져 쭉 찢어져. 천국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죄를 어느 때 지를 때마다 교만할 때, 주일 성수 범할 때, 11조 도적질할 때도 예복 읽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본부터 고쳐야 돼. 기본부터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 시키고 여러분들 영적인 세상적도 무슨 일에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할리요. 주님 것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고치지 않고 기본적인 것도 안 고치고 예복 입으면 그거 빨리 벗겨져 볼까봐 나는 더 두려워하시죠. 근데 주님이 준비가 안 되면 안 입혀주셔. 그것이 기본이 제대로 된 다음에 입어야지. 다 찢어져가지고 저렇게 벗겨가서 저 걸려놓으면 못 입어요. 내가 찢어졌다가 벗겨졌다가 입은 사람 중에 17년 만에 입은 사람은 봤어. 몇 년 만에? 벗겨갔는데 회개하고 울며 통곡하고 울부짖다가 십몇 년 만에 예복 다시 빨아가지고 여기서 회개하니까 저 예복이 저기서 하얘지고 빨아주고 빨아주고 신기해. 회개의 눈물이 너희 지금 입은 예복을 빤다더니 저기 걸려진 예복이 여기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니까 주님 내 예복 벗겨졌지만 다시 입혀주세요 통곡하고 오니까요 저기 예복이 빨아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근데 얼마나 더디게 더디게 빨아지든지 여기 입었을 때는 쉽게 에스포리프레스도 깨끗해지는데 저게 17년 만에 입은 사람 봤어. 찢어다가 저렇게 걸어놓은 예복을 울고불고 하니까. 그 다음에 7, 8년 만에 입은 사람 입은 사람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찢어지니 강력하게요. 예복이 찢어지는데 죄를 지니까 여섯 군데 찢어지니까요 제가 천국에서 보고 주님은 저 보여주면 저 봐라 여섯 번째 찢어지니까요 천사가 입혔던 아까 그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를 돕는 천사요 여러분들 각자를 돕는 천사가 예복을 입혀준 전담한 일을 한 천사가 다시 내려와요. 목덜미를 딱 잡고 난 천국에서 보고 있다가 놀래 기겁했어. 목덜미를 잡고 있다가 일곱 번째 번질 순간에 팍 벗기다가 다시 그림 품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벗겨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함과 은혜로 예복을 입혀줘도 네 스스로 관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쳐 울으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해. 고집이 세가지고 그 고집 때문에 그것이 교만함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극률함과 은혜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발로 차선 여러분들 버려버린 거는 똑같다면 이 말입니다. 라오데아 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 벌거벗고 있는 사람 책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으면 도적같이 올 때 너희들 벌거벗고 있지는 안 된다.
예복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돼서 신부들이 단장된 신부들이 예배됐다고 해요. 신부로 예배됐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젖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을 먹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채소를 먹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아비의 단계, 장성한 자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응?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단계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다 됐을 거야. 아니, 이 정도면 그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주님께 늘 성령 안에서 주여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20대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시고 20대 때 너도 보래 천국에서 그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천국에 가서 보여주시면서 네 너를 보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도 그럼 내가 교만했을 거야. 그죠? 나는 입었을지 않을까. 나는 주님이 그거 요한계시록 풀이해서 말씀해 주니까 나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그거 막 말씀하시니까 정신없이 아 근데 너를 보래. 근데 나는 그때 영적인 영안에서 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요 비로소 너를 보라고 하는데 영안이 탁 했는데 나를 보게 됐는데 나는 구원의 옷만 입었더라고. 속옷만. 어머 예복이 안 입어서 뭐 그때는 제가요 20년 전에 너 선교사 파송 53일 때 12명 전세계 선교사 파송을 할 때 얻어맞은 망치 정도가 아니야. 그때도 얼마나 뭐 충격을 받았지만 예복 안 입었을 때요 세자 그때보다 더 멍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어머. 나 20대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시키고 너무 기도하라 하더니 나를 봤더니 벌거벗고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어. 나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주님이 너도 안 입고 있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진짜 상상이 안 될 대로 그냥 눈물이요 줄줄줄줄 쏟아지는데 어머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 어쨌든 하여튼 어머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이 나는 것인지 어머 내가 지금 뭐를 헛짓거리를 했었구나. 나를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너 벌거부터 그 순간부터 수도꼭지 이러는 것처럼 두 눈에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어머 주님 어머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어머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 딱 한마디 더 회개하고 기도하래. 그때 세상에요 얼마나 저기 이런들 조금 하루 금식 성경 여기 와가지고 함께 금식하라고 그 함께 금식하고 테프 통화에서 뭐 인턴 쪽 사모는 했겠지. 근데 지금은 얼마나 도대체 쉽게 예복을 입혀주시는지 때가 다 돼갖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은 너무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오고 영적인 시간이 너무너무 주님이 오실 시간이 지금 너무너무 적구수 출연이 시작되고 너무 가깝게 있다는데 주님이 막 극렬함을 베푸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얼마나 어렵게 입은 줄 압니까? 올 봄에 그걸 보여줬다면 통곡하고 울어서 다 예복 입고 싶어요. 정말 너무 밤에고 잠에고 잠이 안 와. 지금 나 예복 언제 입혀 주실 건데요. 내가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막 봉사하고 착하게 막 죄를 보면 막 그냥 벌레처럼 생각이 막 죄를 지으면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런데 가을쯤에 주님이 나타나서 아 주님이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내 앞에 이만한 박스를 이렇게 메셨어. 아 그것은 무슨 주님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 저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 거기가 예복이 있어요. 천국에 보여진 그 예복을 여기 이름표 밑에다가 세상에 지금 몇 사람이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직접 예복을 가져오셨어. 아 근데 거기에가 예복이 있어서 어머 이제 내 거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내 거 예복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일어나서 나는 이제 예복 주실라나 봐 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주님이 예복을 가져왔으니까 네 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어머 지금 주님이 가져온 거 내 거 아니에요. 네 거 없대요 여기. 다른 사람이 입혀주려고 주님이 천국에서 주님이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더 기도하라. 더 회개하고 기도하라.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
내가 아직도 그렇게 악하고 내가 정말 나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대로 막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어머, 그때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난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어. 아니, 내가 어릴 적에 예수 믿고 병치레에다가 주님 체험해가지고 기도 훈련 받아서 20대 주님 놀러도 못 가게, TV도 못 가게, TV도 못 본다. 너는 연애도 못 한다. 나는 20대 때, 10대고 뭐 20대 때고 남자친구 하나도 못 사귀었어.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님, 나는 그만. 또 그런데 회개가, 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나 착하게 산줄 알았더니 착하게 산게 아니더라고. 그 1년이 지나서 또 봄에 예수님이 또그 예복 박스를 들고 또 앞에 나타나셨어. 근데 그때도 가슴이 설레더라고. 어머, 내거 예복 갖고 갔나 보다. 두 번째 착각했어. 나 너무 막 화색이 막 내가 돌아오면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이제 내거 예복 있군요. 그랬더니 지금도 없다. 아니, 주님이 나를 약 올리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없대. 난 그때는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납작하게 내려가더라고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믿고 납작하게, 진짜 납작하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섰다더니 진짜 밑바닥으로 납작하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 주님, 나게 다된줄 알고 내가 착각한 내 교만함을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이렇게 덜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고 거룩하게 산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없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비로소 나를 진짜로 주님 앞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작업을 곧 했어요. 진짜로 낮은 자리에 나와서 다 마음을 비우면서 낮은 자리로 내렸는데 2년이 지났어. 주님이 또 예복을 갖고 이렇게 판결을 가졌는데 나는 그때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어. 나는 아직 입을 때가 안 됐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 엎드려 있었어. 내가 나를 납작하게 엎드려 보니까 아니야. 아직도 없을 것을 알고 그냥 엎드려져 있었어. 주님은 내 영이 하는 것을 주님 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오셨을 때. 주님, 아직 내가 입을 때가 안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다 짝이 있는데, 아, 주님이 안 가시고 한 말도 안 하시고 계셔. 가만히 죽은 듯이 있었어. 엎드려져 가지고. 아, 그랬더니요, 주님이 한참 만에 네거 이제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철저히 죽었더니, 근데 지금 내가 이 정도인데 안 입혀줘요? 이 사람은 아직 멀은 사람이요. 내가 그 가르쳐. 근데 주님이 이제 네게 있대. 나 근데 엎드려져 가지고 우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 엎드려져 가지고 통곡하고 우느라고 일어나지를 못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엎드려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명스러워서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예복 입을 때 통곡하고 입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열려진 말씀을 그냥 듣고 이렇게 편하게 입으니까 얼마나 복이야. 복인지는 압니까? 내가 그렇게 예복을 소중하게 입었기 때문에 예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인데 예복 주님이 안 입혀줘서. 이 사람 더 죽어야 돼. 더 납작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주님이요, 주님의 은혜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덜 되고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내게 예복을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리로 가서 사모하라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의 주님 중심을 보니까 네 마음 중심이 정말 심령에 관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사모해야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그냥 값없이 공짜로 입혀주니까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관리를 못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복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근데 예복을 입은 후에 잘 관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